사랑받을 때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불신이 커지면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언론과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고 인류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고 또 3년을 지나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쉽게 3년을 이야기하지만 그 코로나 처음 발생서부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한순간 한순간 긴장되고 긴박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날이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또 학교 가고 싶다, 학교가 고맙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하면서 미래 교육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업 혁신을 이루어내고 또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원격 블렌디드 수업의 길을 가기도 하고 눈에 보이진 않는 아이들에 대한 생활 지도 또 방역뿐만 아니라 돌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순간 한순간 많은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인류에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그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우리 교육을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쩍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AI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과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끝났을 때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듯이 이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더 많은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미리부터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교차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5.3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직장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더욱더 평생 교육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이제 교육받은 사람의 의미는 자기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새로운 배움과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어떤 AI의 노예나 또는 AI의 영향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이는, 종속되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과학기술로 인한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밀하고 완벽하고 속도를 중요시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라든가 부족, 여유, 사색,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자분들께서 시민의 의사를 많이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천교육이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인천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원년으로 금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사제동에 여기 사제는 선생님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사제동행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과 좋은 제안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은 교육감님이 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영유아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아주 중요한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 문제죠. 0.8대도 무너져서 0.7대로 내려오고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또 집값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저는 낮기만 하면 국가가 교육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의료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도 교육운동을 해왔었고 또 교육감대에서도 국가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만 5세 유치원 아동부터 고3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을 이룬 도시로서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영아하고 유치원, 보육과 유치원의 그런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작년부터 이루어냈고 그런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대책을 좀 논의해봐라 이렇게 우리 해당 부서와 정책팀에게 현재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유치원 있으신지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당정협의에서 그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 이양되는 주체가 지방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입니다. 뭐 교육청이 초, 중, 고까지만 관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교육 문제인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의 이 교육 문제가 이관되는 것에 대한 입장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 문제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우리 돌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드러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성 노동력이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돌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충분하게 갖추고 나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타서도 다시 또 아이들 양육하는데 또 양육비도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여성의 노동력은 또 그만큼의 대우를 받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또 그렇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돌봄 문제가 그렇게 복합적인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런 것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돌봄 체계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봄이 뭐 여가부라든가 또는 교육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또 지자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기도 하고 또 그 자기 부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비용도 들어가야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통합해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돌봄청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육감 협의회 때에도 국가 돌봄청 신설을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을 뭐 직접 이렇게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